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업종이 바로 항공업종입니다. 오늘 신일섭 소장과는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대한항공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항공주들이 그 기술적인 모습은 다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기술적인 모습은 상당히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현재 대한항공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죠. 일단 뭐 대형 항공사나 저가항공사 마찬가지인데 여객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이 19만 명 하루에 들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만 명이 안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거의 파리가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 면세점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한 명도 없잖아요. 면세점 다 철수했죠. 중소 면세점들부터 시작해서 롯데도 하나 포기하고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화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객기 하부에 그 벨리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벨리에 보통 이제 우리가 수화물을 맡기면 거의 다 실어요. 그리고 여객 수화물이 꽉 차면 그 부분을 빼고 거기다 화물을 같이 실어서 여객 수송을 할 때 같이 화물 수송을 하는 것을 이제 벨리를 활용했었는데 그 벨리를 활용하는 그 운송 화물의 벨리를 활용하는 화물 운송을 벨리 카고라고 불러요. 벨리 카고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 40% 정도나 됐었어요. 대한항공이 상당히 많죠. 이게 여객을 수송하면서 벨리 카고 비율이 40% 정도나 됐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23대랑 아시아나항공이 12대의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 화물기예요. 화물기. 화물기는 화물 전용기고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벨리에다가 실고 화물을 실고 가는 거는 여객기에 실는 거예요. 근데 여객 수요가 급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인천공항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벨리가 달려 있는 그 여객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객기가 아예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에 19만 명이 들었는데 만 명 이하니까 그 여객기가 쉬고 있겠죠. 그렇죠? 벨리를 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물기만 썼겠죠. 근데 그 여객기를 어떻게 했죠? 화물 전용 여객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화물기랑 화물 전용 여객기 다르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대한항공의 화물 전용 화물기는 23대밖에 안 돼요. 여객기는 더 많이 있잖아요. 그 여객의 벨리를 활용했던 그 부분을 살리고 거기에 이제 좌석까지 뜯은 거예요. 좌석. 그러니까 벨리는 비행기 하부에 있는 건데 비행기 안에 있는 좌석까지 뜯었다니까요. 좌석까지 뜯고 화물 전용 여객기로 신청을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화물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화물기 23대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화물이. 그래가지고 화물 전용 여객기 운항 횟수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그 시기에 비해서 그때 월 38회였는데 지금 월 800회가 뜨고 있어요. 화물 전용 여객기가요. 좌석을 뜯은, 좌석을 뜯고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서 화물 전용 여객기로 운행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면 그걸 화물 전용 여객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객기 운항이 감소가 돼서 이게 화물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의 호재가 지금 되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화물 지금 비중은 6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가 항공은 이걸 못하는 게 화물 비중이 1%도 안 돼. 화물 비중이 0.3, 0.4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항공은 여객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여객 수요는 아예 국제선은 다 날아간 상태고 거기다가 화물 수요로 대한항공은 버티고 있는데 저가항공은 화물 수요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화물 수요로 버틸 수가 있는 데다가 화물이 막 쏟아지니까 화물 전용 여객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안 좋은 게 델타 변이 확대로 인해서 여객기 운항이 감소돼서 호재라고 했잖아요. 여객기 운항이 감소됐는데 왜 호재인가? 전 세계 여객기 운항이 감소되니까 뭐가 줄어들었겠어요? 아까 비행기 하부의 벨리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에 화물을 실었던 그게 여객기가 안 떠버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물기를 가진 업체 아니면 화물 전용 여객기를 개조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업체만
이 그 공급이 줄어든 이 상황에서 혼자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호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객 수요가 안 늘어나야 호재인 거예요, 지금. 약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좋은데, 그래서 대한항공이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냈더라고요, 지금 이게. 서프라이즈로. 지금 상황에서. 근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여기서 델타 변이가 줄어들면 안 좋아요, 지금 당장. 왜냐면 줄어들면 전 세계 여객기가 뜨겠죠? 그럼 전 세계 여객기 밑에 벨리에 있는 거기다 화물을 싣겠죠? 그럼 대한항공은 화물을 뺏기겠죠? 그럼 화물 운임이 줄어들겠죠? 대한항공은 안 좋겠죠? 그렇다면은 뭐 수익성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을 하려면 이걸 지나가지고 여객이 폭발을 하던가 아니면은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던가. 그러면은 화물 극단으로 쪽, 가야 되죠. 네, 화물 쪽 더 살펴보고 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 화물이 사실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마진은 어느 정도 남고 뭐 운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항공 화물 운임이 급등했죠. 우리 HMM에서 보셨죠? HMM이 급등한 이유는 뭐죠?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CCFI, SCFI죠. SCFI는 앞에 S가 상하이여서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고 CCFI는 차이나. 근데 상하이발이 더 이제 교역이 많기 때문에 SCFI를 주로 HMM의 주가 상승의 근거로 들잖아요. SCFI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대한해운이랑 펜오션에 관련된 BDI, 벌크선, 발틱 운임지수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운업의 운임지수들이 최고로 급등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컨테이너선이나 뭐 벌크선이나 배가 부족한 것도 있고 배 거기 항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셔가지고 항구가 막혔어요. 항구가 폐쇄했어요. 항구가 셧다운돼 버리니까 물량을 날라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린 거죠. 항구에 선원이 있어야 검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통관을 해주는데 폐쇄가 돼버려서 코로나19가 걸려버려서 선원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바닷길이 막히니까 비행기로 간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관련된 운임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비행기에 관련된 운임지수는 뭐냐? TAC라는 단체에서 발표하는 이것도 발틱이에요. 발틱 항공 운임지수. 아까 발틱 해운 운임지수는 펜오션이랑 저기에 관련된 거고 대한해운에 관련된 거 걔네들은 벌크선을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TAC에서 발표하는 발틱 항공 운임지수인데 요것도 주로 이제 중국이나 홍콩발. 중국이나 홍콩 아시아 지역에서 북미 유럽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IT 제품 같은 경우가 다 공장이 중국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완제품이 북미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발, 홍콩발 운임들이 나오는데 중국발 북미행, 중국에서 출발해서 북미로 가는 항공 운임이 키로당 8.69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한 달 전, 바로 7월 달에 대비해서 8월 달에 24%가 올랐어요. 이게. 그리고 홍콩 북미 노선 화물 노선은 키로당 7.94달러인데 이거는 전달 말고 전년 대비로 해서 42%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왜 유리하냐? 대한항공의 화물 사업 중에 미주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 44%, 유럽이 23%. 미주 노선이 44%로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보시면 중국에서 출발하는 거, 화물에서 홍콩에서 출발하는 북미로 가는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 이 지금 북미발 화물, 이 운임이 엄청나게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HMM, 그리고 펜오션, 대한해운에서 보시다시피 운임지수가 오르니까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죠. 대한항공도 비행기 길에 값이 올라버리니까 대한항공에 지금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죠.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화물 운임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은 여기서 델타 변이가 더 확산되면 좋아요. 지금 자체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델타 변이가 풀려버리면은 전 세계 여객기가 떠버린다니까요. 전 세계 여객기가 뜨면은 여객기 아래에 있는 벨리에다 화물 넣어버리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화물 전용 여객기, 화물기라던가 화물 여객기, 전용 화물 여객기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공급이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아예 그러면 그게 터져버려요. 아예 여객이 확 터져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사실 좀 힘들고.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영업이 흑자 낸 게 이게 정점이라는 그 논란 때문에 주가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반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물 이슈가 있는데 뭐 좀 시청자들이 모를 이슈도 있을까요? 사실 화물 이슈는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아, 뭐 백신도 있죠. 백신이요. 그러니까 화물은 아까 저가항공사가 조금 이제 손대기 시작했거든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이제 하자. 왜냐면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나 TA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저기 후쿠오카 규슈 위에 하늘 날아갔다 그냥 돌아오는데 거기서 면세품을 파는 그건데 그건 수익이 안 남아요. 그거 수익 남으려고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왜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장분들이 일정 기간 운행을 안 해버리면 면허가 취소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면허 유지하려고 잠깐 하늘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여객분들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하늘날,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뭐 하냐고 그거 붙어가지고, 하늘에 붙어가지고 뭐, 하늘 보고 오는 거 그거 뭐 하냐고 하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좋아라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 면허 하고, 위주로 네. 하는 거예요. 면허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이 안 남아요. 그래서 화물을 손대긴 했는데, 화물을 제대로 손을 못 대요. 거기다 그건 근데 그래도 손은 될 수가 있거든요. 화물을 LCC가 조금 진출을 했어요. 네. 근데 아예 진출을 못 하는 거 있어요. 백신. 백신은 아예 손을 못 대요. 왜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백신을 운송하려면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라는 그 기구에서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 받은 업체가 전 세계 18개고 우리나라는 딱 두 개. 대한, 아시아나. 그러니까 LCC가 화물은 조금 비중이 1%도 안 되지만 손은 될 수 있는데 백신은 아예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백신이 지금 계속 좀 더 들어오고 막 이러면 거기서도 약간 수익, 부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는 거. 그게 LCC보다 강점이죠, 또. 그리고 예, 계속 또 할까요? 좋은 네, 점은? 아니, 그러면은 백신 관련해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백신의 운송, 수익은 네. 많이 남진 않지만 부업으로 그게 있는 거죠.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본업도 잘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네. 있다 이런 거죠. 수입은 지금 항공 화물에서 다 마진이 남고 있어요. 이 운임이 폭등해가지고. 백신은 약간 그거죠. 얘네만 할 수 있다. 약간 그거. 유니크하다. 엑스트라죠. 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슈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델타 변이 확산이 줄어들어서 델타 변이 확산이 줄어들면은 전 세계 여객기가 뜰 테고 그러면은 이 항공 화물 운임이 지금처럼 유지가 안 될 거다. 그럼 지금의 수익이 유지가 안 되면 이걸 어디서 메꿀 거냐? 그럼 결국 여객이 부활해야 된다. 그럼 이 여객이 부활하는 그 어떤 단초는 나오고 있을까? 그걸 봤더니 대한항공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네요. 오, 이게 좋아지나? 대한항공이 2022년도 신입 조종사 모집 공고를 냈네요. 군 경력 및 민간 경력 신입 조종사 모집. 이게 원래 군에서 그 조종사 하시던 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스카우트 많이 되세요. 여기서 군에서 전투기 몰던 분들이 지금 이게 많이 되세요. 신규 인력이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다음 달 27일까지 채용 지원 그 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데 채용 인원이 지금 두 자릿수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요가 없으면 채용을 할 리가 없는데. 맞아요. 이건 좀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살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채용 공고 들어가서 이 기업이 채용 공고를 올리나 안 올리나. 잘 되면 채용 공고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국제선 운항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을까? 증가시키고 있네요. 코로나 이전에 일본 12개 도시에 17개 노선을 운영했었거든요. 대한항공이. 근데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에 딱 단 하나가 남았었어요. 나리타. 이 일본의 제1의 도시가 도쿄고 우리 여행 갈 때 보시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도쿄를 가요.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 맛집을 가잖아요. 그다음에 어디가 나고야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3대 도시거든요. 그 좀 멀리 가면 이제 홋카이도를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여행 순서가 있어요. 보통 그 점령하는 순서가 있는데 나리타 공항의 주 7회 노선이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인천 오사카 이게 수목 주 2회 정기편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다음 달부터 이거를 저기로 늘린대요. 오사카 노선은 주 2회 하고 있고 인천 나고야 노선을 토요일만 하던 거를 수토로 늘린대요. 다음 달부터. 그리고 오사카는 지난해 9월, 나고야는 11월부터 임시편 운항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오사카 나고야가 정기편으로 임시편에서 정기편으로 박혔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소외 지역, 소도시 인천 후쿠오카 여기 7월 10일 날 운항 재개했는데 이게 비정기 운항인데
일단은 월 1회로 비정기 운항은 하기로 했어요. 후쿠오카는. 그리고 이제 요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국제선이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하고 있느냐. 드디어 나왔어요. 계획이. 11월 달부터 주 3회 일정으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에서 최초예요. 인천 하와이 노선 정기편 운항 재개 계획을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10월 달에 제출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만약 허가가 떨어지면 11월 달에는 주 3회, 12월 달에는 주 5회를 운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에서 우리나라 몇 개 대형 병원을 선정을 했어요. 그 대형 병원에서 음성 PCR 그 있죠. PCR로 돌리는 7시간짜리 그 검사에서 음성 확인 검사서 갖고 오시면 원래 하와이 도착하면 지금 주 10일 격리를 당하셔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이거를 미리 선점을 하려고 대한항공이 이거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올해 안에 하와이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대한항공이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주 5회 이제 12월부터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객 그 델타 변이가 좀 완화가 돼서 아까 화물 운임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서 지금 화물에서 화물기나 화물 전용 여객기에서 얻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선에서 여객 수요가 올라가면서 만회를 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더 좋아질 수가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주가의 흐름이 기술적인 모습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니까는 일단 좀 긍정적이에요. 네. 대한항공 외국인이 9거래 연속 아주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아시아나항공 있고 대한항공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굿모니 에잇에서 만나봤던 많은 분들은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을 더 이제 픽을 많이 하시던데 소장님께서는 아시아나항공 말고 오늘 대한항공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모습도 월등해요. 지금은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사기에는 이렇게 답답한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싹 다 깔려 있는 거를 사긴 왜 두 개가 있는데 더 좋은 걸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한항공은 이미 모든 이동평균선을 뚫고 조정도 위로 올라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그렇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폭발하고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원래 이래야 상승이거든요.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 조정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원래 약하면 조정이 이렇게 꺾여버리거든요. 이게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지금 보세요. 물론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밑은 제한된 것 같은데, 위가 너무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여기를 뚫어내야 되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제 그 한 지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주요 국가들에서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요 독과점 때문에 대한항공 아직 7개국인가? 거기서 2개국 빼고 나머지가 인정 안 해줬어요. 중국을 포함해서. 그 시일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나항공은 그게 확정이 거의 되는 약간 실마리가 보이면 그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은 이미 이 화물 수요로 나타난 요 실적과 여객선, 이 국제선 요거.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기업이 지금 들어가고 인수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압도적으로 먼저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좋아요. 더 대한항공이 빨리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일단 지금 시세는 3만 250원이거든요. 네. 뭐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지금 2015년도 이 고점이 여기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뚫으면 4만 원을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2011년부터 13년에 여 정거장 있죠. 요 정거장에서 2015년에 막혔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여기 있죠. 여기를 뚫어내면은 4만 원대를 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3만 원대에서 뭐 크게 빠질 지금 건덕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시면 진에어라던가 자, 에어부산은 좋지 않고요. 진에어랑 TA항공 차트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근데 솔직히 LCC를 지금 건드리기보다는 대한항공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LCC 차트 물론 좋아요. 근데 LCC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도 면에서 대한항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고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3만 6천 원을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일서 소장님께서는 대한항공 앞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만하다라고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